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른 세포랑 얼른 색깔랑 얼른 세포랑 예, 펌프예요. 예. 오늘따라 인트로부터 뭔가 조금 서로 안 맞았는데 이거는 펌프 잘못인 거예요. 예. 자, 오늘 해볼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캐릭터를 되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들도 있고 이제 제가 원래 만들던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원래 유행하던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아마 제 인스타그램 정말 아래로 내려오면 한 3년 전? 4년 전에 있을 거야 아마? 있어 이제 그런 것들 완전 캡슐 캐릭터라고도 불렀었거든요. 그때는 캡슐 캐릭터, 캡슐 토이 뭐 이런 식으로도 있었죠. 이제 그 캐릭터 중에서 여자 아이 캐릭터를 만드는 거를 영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가시죠. 자, 만들기 전에 앞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네 그냥 뭔가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신랑 신부를 만들었는데 네, 되게 귀엽죠.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정말 이 툴만 가지고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오늘 배울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잘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얼굴, 샘퍼텍스의 피치 컬러를 사용할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뭐 블러쉬도 있고요. 샘퍼텍스에서 옛날에 블러쉬라는 컬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살색 흔히 말하는 네, 그거를 한번 불어줘 볼게요. 요거는 딱 팔이랑 얼굴, 팔 해가지고 딱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혹시나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한 요 정도가 굉장히 막 뭔가 조금 안정감을 주는 딱 그 길이 아닌가요? 불만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만히 있네. 자, 먼저 전구보다 살짝 작은 방울도 괜찮고요. 나는 그냥 팔은 조금 더 똥똥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그냥 조금 더 큰 방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전구까지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듭 안쪽을 잡고 네, 점과 점 하나로 뭉친 다음에 돌려주는 꼬집어꼬기, 특히 가운데를 이렇게 집어서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팔 만들고 그대로 잡고 꼬집어꼬기. 요게 팔, 얼굴, 팔이에요. 네, 이렇게 벌리고 있는 캐릭터 네, 딱 그거니까 팔, 얼굴, 팔 이제 요거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먼저 해줘도 되고요. 몸통을 해줘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님이니까 약간 핑크 계열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이걸로 약간 좀 원피스 같은 느낌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위에 쪽은 저는 코랄 컬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풍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종류는 많이 들어간 이유가 아무래도 컬러 때문이겠죠? 네. 자, 요 캐릭터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요, 많이 뭔가를 많이 꼬우면 안 돼요. 꼬우면 꼬울수록 팔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거 좀 유지해 주시고요. 네. 매듭 최대한 당겨서 한 바퀴만 묶고 빼주세요. 네. 그 다음 얼굴과 같은 크기 혹은 조금 더 뭔가 좀 빵빵한 느낌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방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같은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반대쪽 팔에다가 한 바퀴 감아주시고 이것도 저는 반바퀴만 감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걸쳐만 놨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하셔야 최대한 덜 벌어집니다. 네, 불안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여러 번 돌리세요. 네, 다시 돌아올 건데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방울 한 번, 두 번만 꼬아주시고 팔 안쪽으로 꼬아서 이 상태에서 마무리. 이 상태에서 매듭을 묶어주시는데요. 매듭을 묶을 때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안쪽으로 네,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다음에 매듭 자체를 가지고 이 방울들 네? 오늘따라 발음 왜 이래? 자, 방울들 중 사이에다가 넣어서 숨겨주세요. 이렇게 네. 주입구도 보이시죠? 주입구도 당겨서 네,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굴, 팔, 그리고 몸통 약간 가슴 부위 상반신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저는 치마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치마 할 거. 네,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네, 그대로 최대한 둘 중에서 매듭을 덜 묶은 쪽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팔에다가 한 바퀴만 감고 또 방울과 방울 사이에다가 끼워서 숨겨주세요. 그 다음에 치마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이렇게 좀 넓게 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당겨서 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해서 약간 좀 원형 느낌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발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요거 신발 컬러를 따로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가려질 겁니다. 어차피 가려질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신발 혹은 바지 컬러. 만약에 치마 입힌 여자아이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핑크 발을 하셔도 충분히 이제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마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치마를 하실 때 이것도 방울 그냥 여러 개, 네, 케이크 만들듯이 방울을 여러 개를 하셔서, 네, 앞쪽에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최대한 더 심플하고 간단한 걸로 하기 위해서, 네,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밀어보세요.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반바퀴만 돌릴게요. 그 다음 뒤쪽도 마찬가지로, 네,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네, 방울 만들어서 반바퀴만 엮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커트, 또 매듭 바짝 묶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방울은 아무데나 숨겨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치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되게 순식간이죠?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색깔만 바꾸셔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뭐 해당 뭐 캐릭터 원하는 게 맞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컬러들을 맞춰주면 됩니다. 풍선은 뭐다? 가스라이팅이다. 자,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뭐 여러 개 다 할까? 오케이. 되게 대화가 되게 뭔가 척척 들어간다. 그치? 뭔가 되게 마치 대본이라도 짠 것 같아. 우리 대본 없잖아, 그치? 네. 대본 하나, 컴온. 자, 먼저 뒤통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뒤통수. 네, 뒤통수 같은 경우는 얼굴과 똑같은 크기로 그냥 방울을 만들어서, 네, 그대로 반대쪽 팔에다가 한번 감싸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옆에서 봤을 때 방울이 총 6개에서 7개 다리까지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치마 하듯이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네. 여유있게라는 게 요거는 여유있는 거고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서 가져가면 여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팔에서부터 여유있게 하나를 가져가서 그 다음 감싸듯이, 약간 감싸앉듯이 방울을 만들어서, 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벌써 약간 머리 모양이 이렇게 감싼 이제 가장 기본적인 머리 모양이거든요. 네. 나중에 가르마 타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벌려줄 거예요. 벌려서 얘를 넣는데 이제 먼저 하이번, 이제 흔히들 똥머리라고 하죠. 네, 똥머리 그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울 하나. 네, 이거 같은 경우 이 방울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방울 자체가 중앙까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머리의 가운데 중앙까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또 방울 하나를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를 꼬집어 꼬기. 이거는 중앙을 고정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울 두 개. 이거는 이제 전구보다 조금 작은 게 좋아요. 만약에 머리가 너무 이제 좀 커버리면 그것도 하이번도 아니고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작게 합니다, 평소보다는. 이렇게 방울 두 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당겨서 돌려주세요. 네. 돌려주신 다음에 이거 자체, 이제 남은 부분 자체를 맨 처음 꼬집어 꼬기 했던 거에다가 한 바퀴 다시 돌려서 감싸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방울 있죠? 요 방울과 방울 요거를 그대로, 네, 한번 요렇게 요렇게 감싸줄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네.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둘렀으면 그 상태에서 방울을 꼬아주시고요. 이제 이 감싸준 것과 여기 아래쪽에 이 방울 두 개를 동시에 잡고 당겨서 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매듭 잡았죠? 매듭을 꼬집어 꼬기에다가 한번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리본 데이지가 먼저 올라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감싸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벌려서 얘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셨으면 또 그대로 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방울과 똑같은 방울을 만들어서 팔에다가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이번 완성. 네, 귀엽죠? 그리고 이 뒤에 꼬집어 꼬기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앞쪽을 보게끔 해서 얘를 고정하는데 꼬집어 꼬기랑 같이 잡아서 돌리면 조금 더 뒤쪽으로 이렇게 젖혀진 거 보이시나요? 네, 젖혀진 거.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우쳤냐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섰냐, 네, 요 차이긴 합니다. 네, 요거는 취향 따라서 짜시면 되고요. 요게 가장 심플한 버전의 인형입니다. 일단 요거 다 끊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가장 기본적인 머리 형태를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로우버는 어떻게 할까요? 로우버는 요거, 요게 그냥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네. 헤어스타일 변화. 로우번. 근데 거의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할 거면 거의 가르마 타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로우번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거 자체를 조금 길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대신해서 그냥 마지막 이제 요술풍선의 끝부분만 그대로 달아서 그냥 포니테일이라고 하나? 그거를? 네. 포니테일도 가능하고요. 그런 식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가르마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타일, 이번엔 앞머리 가르마 타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 기초는 똑같습니다. 팔 아무데 하나 이제 감싸주시고요. 뒤통수 채워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가르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듭이 한번 들어갑니다. 매듭, 만약에 2대8로 할 거다 그러면 2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머리가 그대로 뜹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손가락. 예. 왜 그대로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두 개를 벌려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보통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5대5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감싸준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벌려서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감싼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방울 똑같은 크기로 두 개를 만들어서 반대쪽 팔에다가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워스트처럼 이렇게 떠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한 번 더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교차시켜 줄 거예요. 튤립 같은 거 만들듯이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교차될 수 있게.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제 뒤쪽 머리가 되겠죠. 뒤쪽 머리 있는 거는 최대한 벌려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똑같은 방울로 이제 총 4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가르마가 다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뒤쪽 머리를 넣어주고 이제 빼주고 하면서 자리를 잡는 건데, 이게 지금은 잘 잡혔어요. 지금은 잘 잡힌 편인데 이게 만약에 너무 뭔가 안 잡혔다, 너무 안 이쁘다 그러면 여기다가 매듭을 묶어줄 거예요. 네. 남는 거 아무거나 매듭. 지금은 되게 잘 잡힌 편입니다.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혹시나 너무 떴을 때를 대비해서 매듭 통과시켜서 그대로 묶어주세요. 두 번 정도 묶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 매듭을 그대로 들고 가서, 대신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뭐 이게 뭐 내시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끌고 여기 바닥까지 당겨줄 거예요. 잡고 네, 한번 손가락을 잘 넣어서 네, 통과했죠? 그러면 얘를 눌러주면서 당겨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가운데가. 네, 그러면 더 완벽한 가르마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발에다가, 여기 발에다가 묶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당겨서 그대로 팔 한쪽까지 가져가서 한 바퀴, 두 바퀴 감싸주시면 얘가 간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자, 이제 양갈래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래 머리 아직 남았죠? 네,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대신 요거는 방울 작게 만드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방울 작게 하고, 그 다음 또 방울 작게 두 개를 동시에 해서 총 세 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방울을. 네. 케이크 방울 만들듯이. 세 개가 됐으면 마지막 거 두 개 있죠. 두 개를 당겨서 돌려주세요. 네. 이거를 꼬집어꾸기를 바로 하실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하지만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럼 방울 두 개를 그대로 해주시고, 방울과 방울 사이에 그대로 얘를 돌려가면서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통과됐죠?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서도 그대로 감싼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울과 방울이 지금 납작해졌죠? 한 점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꼬집어꾸기가 됩니다. 네, 두 개가 됐죠. 이거를 원하는 길이만큼 해주시면 돼요. 방울 하나 만들고 또 방울 두 개 더 만들고 돌려준 다음에 꼬집어꾸기. 자, 이 방법만 나중에 터득하면 진짜 쉬운데. 네, 그래서 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방울을 최대한 바람을 뺀 상태에서, 네, 꼬집어꾸기 하나. 네, 만약에 꼬집어꾸기가 싫다 아니면 그냥 방울로 만들어서 매듭 묶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 남은 거는 처리. 그 다음에 자리 잡아주시면 이렇게 홍지머리가 됩니다. 네, 조금 길게 했네요. 네, 이 상태에서 한쪽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따은 머리, 양갈래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양갈래 머리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제 160 같은 거 불어가지고 팔 아래쪽에다 달면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 더 다른 스타일을 원하신다 그러면 계속해서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똥머리 같은 경우도 했고, 지금 요거 보이세요? 요거 아마 펌프가 확대해 줄 건데, 네, 풍선에다 공기만 넣어가지고 그냥 트위스트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따옴머리는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치? 따옴머리도 보여드릴게요. 대신 요거를 위해서 요술풍선 3개를 희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기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매듭을 묶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묶을 정도는 남겨야 되니까 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남겨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묶을 때 편합니다. 2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저희 시청자가 여성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30대 여성, 40대 여성이 굉장히 많으신데, 만약에 따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 머리를 따올 때랑 똑같아요. 세 가닥 고기. 네, 세 가닥 이제 딱히.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먼저 일단 두 가닥을 먼저 묶어줄게요. 네, 만약에 이거 묶는 게 어려우시면요, 그냥 세 가닥 한 번에 잡고, 네, 팔 한쪽에다가 그냥 묶어주세요. 팔이든 어디든 똑같겠죠. 네, 한 바퀴만 돌려서 사이에다 끼워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 머리가 남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세 가닥 고기. 네, 저보다 잘 따시지 않을까요? 네, 참고로 펌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머리 닦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풍선으로만 먼저 이거를 배웠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보시면 여기서 그대로 이제 한쪽에만 포인트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아까 매듭이 있었죠? 여기에다 살짝 끼워준다는 느낌으로 가시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안 보여도 되니까 뒤쪽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반대쪽 팔에다가 한 바퀴 묶어서 또 머리를 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 묶을 때 자체를 매듭에서부터 묶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따면 되겠죠. 이 뒤쪽까지 실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걸로도 계속 연출은 가능합니다. 뭐 뒤쪽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뒤쪽, 보통 이런 걸 많이 하죠. 네, 실제 사람은 이런 걸 많이 하지만 풍선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네, 뒤쪽을 좀 숨겨준다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타고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자꾸 제가 영상으로 뭔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원래 디테일하게 잡으면 더 디테일하게 그립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억울한데, 예, 정말, 네, 디테일하게 잘 나름 이제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좀 중국스럽게 중국 스타일대로 그려본 거고, 일본 스타일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딱 포인트만 주는 경우고요. 중국이 좀 아무래도 화려하죠, 디테일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실루엣 카메오나 뭐 눈 스티커 같은 거 붙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내가 그림 실력에 조금 자신이 없다, 그냥 완전 동그랗게 그냥 눈동자랑 연지곤지랑 눈썹만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해본 스타일은 일단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모양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마 타는 거 했고, 하이번 했고, 로우번 했고, 뭐 이건 두 개나 똑같은 겁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닦는 것도 했고요. 네, 이렇게 일단 좀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저희도 생각나는 대로 혹시 아니면 이런 거 저희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아니면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